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선택반자 시즌이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무기 중 유탄 발사기도 있어요. 저는 오늘 회수자의 일제 사격이라는 무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걸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이미 구독자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앞으로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시작할까요? 이 무기를 위해 벤치 44한테 꿀치 아픈 일이라는 퀘스트가 있어요. 저는 퀘스트를 거의 다 갬빗에서 끝나는데, 갬빗 한판 이기면 경기 5% 올리고, 한판 지면 2, 3% 올라가더라고요. 참 쉬운 퀘스트인데, 시간이 좀 걸려요. 퍽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바른 발사, 투사체 속도와 조준 속도가 더 빠라집니다. 조작 속도 크게 증가시킵니다. 투사체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쉐기 수류탄, 이 무기로 발사한 수류탄은 직접 적중 시더큰 피해를 줍니다. 안정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퍽은 두퍽중 선택할 수 있어요. 야심찬 암사기, 제장 전선을 기록한 빠른 처치 횟수에 따라 단창을 채웁니다. 그리고 폭파 전문가, 이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하면 수류탄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수류탄 능력을 발동하며 예비 탄약으로부터 이 무기가 재장전됩니다. 네 번째 퍽도 두 퍽이 있어요. 치명적인 무기, 버스와 차량 공격기를 사용 중인 수요자에 대한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연쇄 반응, 이 무기로 결정타를 기록할 때마다 원소 피해를 주는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유탄 발사기는 참 좋은 폭도로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야심찬 암사기와 연쇄 반응의 조합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야심찬 암사기 퍽을 투적을 잡은 다음에 작동되어요. 재장전한 다음 두번쏠수 있어요. 그리고 연쇄 반응으로 적을 여러 마리를 잡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폭발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퍽으로는 PVP에서 멀티킬도 가능합니다. 제 보기로는 이 유탄 발사기가 PVE에는 쓸만해요. 그 연쇄 반응이라는 퍽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전 유탄 발사기를 재장전하는 것이 좀 귀찮아요. 그래서 자동 장전 중집이라는 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PVE에서와 PVP에서 앞으로도 제가 누구나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진실을 말하는 자라는 유탄 발사기를 계속 쓸 거예요. 적어도 투력 제한 당할 때까지요. 하지만 그 무기를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수자의 일제 사격을 놓치지 마세요. 쓸데가 있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물리무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더 이상 이 무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재밌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새로운 시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받고 싶은 무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시련의 장이 여전히 나빠서 그 무기를 쓰는 장수가 없어요. 그것은 참 아쉬워요. 여러분의 생각을 궁금합니다. 댓글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봐요.